네, 반갑습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이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강남 투자 1번지죠. 이 테헤란로에 지금 신축 건설 중인 원룸 풀옵션 오피스텔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강남 하면은 강남역 역세권 또 삼성이 있죠. 그리고 삼성역 바로 옆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예, 건설하고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건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가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으면서 이 강남 테헤란로의 예,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임대 수요가 풍부하죠. 예, 그래서 임대 사업으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공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남 테헤란로 이면에 위치한 원룸 풀옵션 오피스텔 오늘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예, 금액대가 2억대입니다. 2억 8천에서 3억 예, 요즘 되죠. 그래서 아마 이 강남 개발을 앞두고 원룸 오피스텔 분양하는 것 중에 2억대는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 예, 선릉역 그 다음에 신분당선 이 그리고 이제 9호선 선정능력 해가지고 예, 더블 역세권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선 입지를 보게 되면 이 선릉역이 있죠. 2호선 그 다음에 분당선 예, 선릉역이 있고 요 위쪽에 가면 9호선 이 선정능력도 있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원룸 풀옵션 오피스텔 위치가 바로 여기 르네상스 사거리 잘들 아시죠? 예,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위쪽에 선릉역 바로 테헤란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고 선릉역까지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입지적으로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설 그리고 GTX A노선과 C노선 거기에다가 신사역에서 출발해서 의뢰 신도시로 들어가는 의뢰 신사선 이렇게 해서 무려 여기 현대자동차 바로 앞쪽으로 해서 지하철 그 다음에 KTX, GTX를 포함해서 총 5개의 노선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 9월이나 10월쯤 되면은 아마 착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 테헤란로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또 들썩들썩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요 바로 옆에 이게 이제 르네상스 호텔 자리인데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감도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입지 여건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이 강남은 뭐니 뭐니 해도 교통이 편리하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생활 프리미엄 이 현대자동차 바로 옆에 코엑스가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죠. 그래서 예, 없는 것이 없는 이 테헤란로 일대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강남 테헤란로 이면에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높은 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 강남의 이 3대 개발 사업이 있죠.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건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바로 앞으로 이어질 그 롯데 칠성부지 강남역 바로 옆에 있죠. 거기 게다가 이제 바로 옆에 또 르네상스 호텔 또 재건축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일직선 라인으로 지금 거리에서 얻을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시세 차익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룸 풀옵션 오피스텔 건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하 3층, 지상 13층짜리로 오피스텔하고 이 상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층이 상가가 되겠고요. 4층부터 13층까지는 원룸 풀옵션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리는 주력이 오피스텔이지만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같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A타입 원룸 풀옵션 오피스텔인데 이 분양 가격이 층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억 8천에서 3억 원 정도 이렇게 분양가 정해져 있고 전용 면적이 16.6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5평 정도 그래서 1인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풀옵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 면적이 33제곱미터입니다. 계약 면적은 그러니까 몇 평이에요? 10평, 10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A타입이 건설이 되고 분양가는 2억 8천에서 3억 사이 층별로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먼저 오시는 분이 높은 층 가져갈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어서 이제 B타입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전용 면적이 15.55, 그러니까 4.7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A타입보다는 조금 크죠. 그렇지만 분양가는 2억 8천에서 3억 원대, 예, 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지만은 A타입이든 B타입이든 풀옵션이기 때문에 예, 강남 테헤란로의 직장인들, 예, 원룸 풀옵션 상당히 선호하죠. 예, 그렇다면은 이 지역이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그러는데 과연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사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개발 호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아실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조감도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삼성역인데요. 이 삼성역 바로 옆에 지금 이 그림이 이게 현대입니다. 현대, 예, 현대 GBC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영동대로인데 이 영동대로 이제 지하도시가 이제 또 건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9월이나 10월쯤 아마 착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지난 그 5월 달에 예, 발표를 했죠. 그 영동대로 지하도시 건설하고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건설에 대해서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하고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가고 있는 사업이 이 잠실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야구장이 이쪽에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개발 후에 이제 조감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이게 이제 올림픽대로인데 올림픽대로가 지하로 되면서 거기가 공원이 형성이 되고 야구장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겠고요. 그러면 야구장이 옮겨간 지역하고 이 잠실 쪽하고의 그 공터가 이렇게 남는데 여기는 이제 많은 이제 빌딩을 이제 신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잠실 운동장의 건물에 들어가는 이 직장인들과 현대 지하도시 이쪽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서울시 추산으로 대략적으로 3만 5천에서 한 4만 명 정도 직장인이 이렇게 여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지하철로 한정거장 내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여름 한겨울 빼고 봄 가을로는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지금 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이 몰고 오는 후폭풍을 한 2년 전에 그 기사에서 나온 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개벽, 천지개벽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서울에서 볼 때 단일 규모로는 현재로서는 최대의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 바로 옆에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새로 재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개 동으로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37층, 하나는 38층 이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호텔, 예, 호텔이 가고 예, 또 하나는 여기 회사의 사옥으로 이렇게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바로 걸어서 한 3-4분 정도 거리니까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되면 여기 직장인이 무려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추산이 돼요.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서 원룸 오피스텔을 얻는다 그러면 신축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헤란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고 역삼동이면서 선릉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
또 르네상스 사거리에서는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오피스텔 2억대입니다. 이 풀옵션 원룸 오피스텔, 이 그림처럼 지금 이제 신축이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사가지고 강남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나는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전세를 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세를 놓을 경우에 갭 투자가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한 2, 3년 정도 있으면 가격대가 또 한 3, 4천만 원 이렇게 오르죠. 강남 신축 오피스텔 대부분이 입주하고 한 2, 3년 정도 지나면 통상적으로 5평 정도는 한 3, 4천 그리고 한 7평에서 10평 사이다 그러면은 거의 7,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경향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한 2억 8천, 3억 정도 투자해서 대출 조금 받고 월세를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월세를 한 달에 80에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대출을 이제 받으신다 그러면은 대출 원금 이자 내시면은 여기서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강남 테헤란로 이면에 위치한 원룸 풀옵션이기 때문에 타타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즉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그다음에 잠실 운동장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 재테크 상담을 이제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상담을 또 제가 해드립니다. 어디가 뭐 좋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재테크 상담, 생전 처음으로 투자하는 신규 투자, 또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재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파트든 주택이든 지금 살고 계신 것을 팔고 다른 지역에 주거용으로 또 아파트나 다세대 또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을 이렇게 또 구입해서 갈아타실 분들 어디가 나에게 딱 맞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테크 상담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상담 문의는 여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축이든 분양이든 기존에 뭐 5년이든 10년 됐든 기존 부동산이든 사고 팔고 모두 다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많은 상담해 주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 달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휴가철이죠. 휴가철, 날도 더워지고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휴가 계획 잘 세우시고 어떻게 해서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부동산 재테크 투자, 요즘 강남 지금 3주째 부동산 가격 상승한다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투자는 항상 일찍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